반갑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기초적인 연산을 많이 했던 분들은 느낌이 올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2의 x는 그렇지 9의 10승 마이너스 9의 10승분의 1이네. 어머나 세상에 먼저 수도. 두 수가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죠, 우리 친구들. 그럼 두 수의 곱이 얼마지? 1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고 n제곱은 x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제곱이 정수가 되려 하는 2보다 크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 오케이? 그러면 차근차근 합시다. 첫 번째, 우리는 x제곱을 구해야 되겠지, 그렇지? 먼저 양분의 2로 나누자. x는 2분의 1에 9의 10승 마이너스 9의 10승분의 1이야. x제곱, 양분의 제곱을 하면 2분의 제곱은 4분의 1이지. 그럼 이놈을 제곱하면 9의 제곱하면 20승이죠. 이놈을 제곱하면 9의 20승분의 1이고 두수곱의 2배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역수관계 1이니까. 그때 양의 몇을 더해줘? 1을 더해줘야겠다. 1 플러스 x제곱은 4분의 1, 9의 20승 더하기 9의 20승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죠. 어머나 세상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포인트 잘 봐. 눈에 보여야 할 텐데 이걸 집어넣으면 플러스 4가 되죠. 약분해서 1이니까. 그럼 둘이 더하면 2가 되잖아. 즉 1 플러스 x제곱은 그렇지 4분의 1에 9의 20승 더하기 9의 20승분의 1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1이 들어가면 4분의 1이니까 곱하기 4에서 마이너스 2 더하기 4에서 2가 나야 돼. 그러면 지금 루트잖아요. 루트를 씌우면, 그렇지? 루트 씌우면 봐봐. 까꿍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고, 그렇지? 봐봐. 이놈 뭐니? 이게 보여야지. 그렇지. 마이너스 2 플러스 2죠. 그렇죠. 9의 20승 분의 1, 그렇지? 그럼 9의 10승 더하기 9의 10승 분의 1의 완전 제곱식이지. 두 수 곱의 2배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얘는 두 수 곱의 2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게 포인트였다. 오케이. 그래서 제곱 없어졌어. 루트 1 플러스 x제곱은 그렇지. 2분의 1. 9의 10승 더하기 9의 10승분의 1이 들어간다. 이걸 하는 거. 이게 포인트였어요. 됐나요? 그럼 다시 문제 적어볼게. 우린 이 값을 알았으니까. 오케이. 여기 2 나왔다. 그렇지. n제곱근. x가 뭐지 우리 친구들? 이거지. x 2분의 1에 9의 10승 마이너스 9의 10승분의 1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x제곱이 이놈이잖아. 그렇지. 2분의 1에 9의 10승 더하기 9의 10승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라지고 2분의 1이 2개 있으니까 1이지. 그래서 이놈은 n제곱근 9의 10승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2분의 1의 9의 10승, 2분의 1의 9의 10승을 두 번 더하니까 하나지. 2분의 1을 두 번 더하면 1이죠. 오케이? 그럼 이놈은 항상 연산지수 9의 n분의 10이지. 네, 여기서도 조심해야 된다. 9가 이뻐 안 이뻐? 그렇지. 본능적으로 이놈은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n분의 20승으로 고쳐줘야 되지. 항상 밑은 소수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이놈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이 n은 20의 약수가 돼야 되겠지. n은 20의 약수가 돼야 돼. 20의 약수는 1, 2, 5, 10, 20인데 사장님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있으니까 1은 빠지네요. 토탈 너구리 4개가 되겠어. 답은 객관식이 아니네. 4개. 그래서 이거 꼼꼼하게 기억해야 돼. 연산을 많이 하신 분은 이게 무슨 완전제곱식인지 빡빡빡 나와야 되고 마지막까지 집중. 9의 n분의 10승이니까 이 9가 그렇지 3의 제곱이잖아요. 항상 밑을 소수로 고쳐야 한다는 본능은 떠올라야 되지. 9가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3이 이쁘지. 말이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n은 20의 약수. 토탈 5개인데 n이 2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같거나 이름 빠지고 토탈 4개가 되겠습니다. 예.